어려운 형편 탓에 학업을 포기했던 어린 시절을 딛고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온 사람이 있습니다. 2014년 아름다운 납세자 다섯 번째 주인공 이산춘 대표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모범적인 납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투명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름다운 납세자라고 부르는데요. 국세청이 선정한 2014년 아름다운 납세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천의 한 장학재단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상춘 대표를 만났습니다. 어때요? 오늘 반응이 어때요? 많이 오셨어요? 네, 많이 오셨어요. 그래요? 네. 장학재단에서 마련한 자선전시회. 이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국내에서 유명한 작가분들이 참석해서 이 작품들을 그걸 다 기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 제품들을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해서 그 돈으로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그렇죠. 듣고 이거 좀 창의적이죠. 예, 잘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아주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듯한 기분이 들죠.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더 돕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이상춘 대표의 애정도 남다릅니다. 부천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학생들이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2008년 7월 자신의 회사 옆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1971년도에 15살의 나이에 중학을 졸업하고 서울을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사학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저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어린 시절. 제가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은 제 동생 4명에서 중학교도 못 보내니까 형인 네가 마지가 양보해서 좀 서울 가서 기술을 배우라는 것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회사는 매우 어려워서 열악했어요. 기술도 잘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었지만 저는 사학가가 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제가 기술을 연마하고 또 책을 보고 해서 6년 뒤에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21살에 1977년 5월 20일 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며 공장 운영에 매진한 결과 국내 자동차 패드 스프링 부품 시장의 80%를 점유하게 된 이상춘 대표. 하지만 모든 사업과 인생이 그러하듯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92년도에는 뭐냐, 노사분규가 많이 들어왔어. 전부 대기업들 뭐 저 노사분규가 일어나가지고 전부 문 닫고 줄줄이 뭐 줄도산 나고 연쇄 부도나고 막 이렇게 했죠. 그 당시에 저도 줄도산 날 때 연쇄 부도로 인해 가지고 약 5억 원의 정도로 부도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정말로 내 인생에서 최고의 그 어려운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은행 지점장이 저를 성실하게 봐서 신용 대출로 대출을 해서 부도를 위기를 막고 살아남은 기억이 있습니다. 간신히 부도를 막고 다시 시작한 사업. 이상춘 대표는 지금도 사무실 한편에 당시 부도를 맞았던 어음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일을 다시 되새기고 삶의 상경험으로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액자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정말 제가 힘들 때마다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마음을 가다듬는데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그렇게 알아가는데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일이 재미가 있지. 제 일이 재미가 있어야 돼. 그래야 힘들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온 길. 고급 측정 검사. 이상춘 대표는 이제 그 꿈과 희망을 나눔과 배품에 쓰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익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대표님을 보면서 좀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나눔과 배품의 철학이 몸에 직접 배어있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까지 장학재단을 통해 1,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15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그는 태국과 미얀마 접경지역 난민수용소에 학교를 짓고 카자흐스탄에 병원을 짓는 기금을 기부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상춘 대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춘 대표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와 위기를 극복해내고 후학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점이 타의 모범이 되어 2014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납세 의무를 지키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온 이상춘 대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요. 또 저한테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납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납세자가 되겠다는 이상춘 대표. 앞으로 남는 시간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키우는데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회의 큰 리더로 그 가치관을 바꿔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멘토가 되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제 꿈이고 희망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그의 마음처럼 이상춘 대표의 그 꿈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